여러분 보십시오. 대낮입니다.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회사에서 이제 조기 퇴근을 해서 일찍 집에 왔는데요. 맨날 해지고 나서야 집사들이 퇴근을 하는데 오늘 또 일찍 들어가면 고양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 추워. 보통 평일에는 저희 집사들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 사이클이 이제 고양이들도 다 아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조용히 슬쩍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들아 나왔어. 잘 있었어? 정말 잘 있었겠지. 뭐 아침에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잔디 뭐 했어? 응? 코는 또 왜 이래 이거. 일찍 오면 어떨까 했는데 뭐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뭐 이게 잠이나 자고 이거 뭐 바지 같은 거 끌어다가 이거 어질러 비우고 뭐 이러거나 있는 거지 뭐. 그 골골거리는 거. 반갑지 될 거야? 왔으면 똥을 치워줘야 됩니다. 바로 똥을 싸도 칭찬받아. 뭐야 언제 나왔어? 응? 또 똥 치우고 나더니 이거 뭐 얼굴 보자마자 간식 달라 이거지 뭐. 그지? 골골 소리가 이렇게 우렁찰 수가 있어. 왔어 잔디. 또 뭐 거기 가서 냄새를 맡아 배꼽이 누구야? 그냥 뭐 이렇게 영혼 없이 흔들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봐, 반응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 움직임에 혼신의 힘을 담아야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디테일과 함께 배꼽은 또 이게 좌우로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큰 거 잡았네. 멀쩡이야. 아주 피곤한 것들 따로 놀아줘야 돼요. 왠지 모르겠어. 얘는 맨날 여기서 놀아. 놀았으면 이제 간식을 주면 됩니다. 요거는 새로 만든 배꼽 밥그릇인데 너무 얘가 빨리 먹으니까 장애물을 이렇게 놨습니다. 천천히 먹게. 원래는 배꼽가 빨리 먹고 잔디 걸 뺏어 먹거든요. 앉아 있어야지. 앉아 있어야지. 예의 없는 고양이는 밥을 줄 수가 없어. 어허, 자 이리 와라. 틈새 끼어 있어서 요거 핥아 먹느라고 속도가 아주 느려집니다. 사이에 잔디는 다 먹었지. 나 할 건 다 했지? 됐고? 다 했잖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배꼽TV를 편집하는 방입니다. 근데 이게 일을 하는 게 아주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이게 또 무거운 게 여기 또 앉아있어. 해삼이는 도대체 떨어질 생각을 하나? 껌딱지 해삼이 계속 있을 거야? 뭐 저 편집하기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주 무거워.
뛰러 나가려고 하는데 꾹두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도넛 방석에도 항상 있죠, 이 바지가. 물고 뜯고 그냥 꾹두비하고 그냥. 아이고 신이 났어, 신이 났어. 꼬꼬 쩝쩝 꼬꼬 꼬꼬. 여기는 제가 이제 달리기를 하는 집 근처 공원인데요. 보통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한 7시 정도? 그때부터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오늘은 일찍 왔으니까 일찍 뛰어봅니다. 진짜 지금 살짝 뛰다가 그러는데 자, 다시 달리기 시작. 콧물이 다 나네. 신발을 보아하니 백집사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왔어? 제가 장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갔다 와서? 나 뛰고 왔어. 다음에 또 봐요.